해군기지 건설 설계 오류 확인됐다. 해군기지 건설 공사 즉각 중단하람.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람. 메리 면허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은 특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유수면 메리 면허에 대해서 그 면허를 했던 관청이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정한 이유로는 예정된 공정률을 30% 정도 미달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뭐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든지 또는 메리 면허 했을 때 걸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메리 면허 자체를 허위의 방법으로 받았을 경우 등을 그 사유들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법이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체 없이 메리 면허에 대해서 취소해서 원상 복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립을 할 경우에 그 주변 생태계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런 것을 직권으로 취소해서 원상 회복시키라는 취지라는 것이죠. 이번에 그 제주 강정마을 쪽에 있는 쪽에 해군기지 건설의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매립 면허를 취소해야 될 직권 취소해야 될 사유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우회란 사무처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계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죠. 민군 복합항이라고 얘기했는데 민항 특히 15만 톤 이상 크루즈 두 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밝혀졌고 또 군함조차도 제대로 기동하기 어려운 설계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최근에 총리실에서도 검증했지만 동일한 결과를 얻었고요. 그렇다면 목적 자체가 달성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현재 그 계속해서 제주 쪽에서 올라오는 이야기들 들어보면은 메리 면허를 받을 당시의 조건이었죠. 환경에 여러 가지 어떤 영향을 덜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보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현재 그 공정률이 현저히 미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유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직권으로 취소를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다 더해서 이 법에 열거되어 있진 않지만 조리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계속해서 국가 어떤 정부의 어떤 공사 이런 것들을 중지하고 매립면허를 취소해야 된다고 판례들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이태호 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 15만 톤 이상의 크루즈 함은 6척에서 7척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건 총리실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6척이나 7척밖에 없는 배가 과연 이 제주 강정마을에 찾아올 가능성은 어떨까? 그거는 마치 그 바다에 사는 거북이가 고개를 숨쉬기 위해서 가끔 고개를 내밀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멍 뚫린 나무에 그 구멍에 고개를 집어넣을 정도의 확률이 아닐까. 불교에서 드는 비유인데요. 거의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비유인데요. 그 정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사실 애초부터 예비타당성 조사가 잘못됐고 결과적으로 어떤 사업의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없는 사업, 즉 조리상 사업을 추구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이유에 의해서도 메리 면허에 대한 승인을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리 면허를 직권 취소하게 하는 이유는 빨리 그것을 취소해서 원상복귀함으로써 생태계라든지 주변 주민들의 어떤 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떤 재량이자 또 하나의 재량이라고 할 수 없이 없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도지사의 경우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정부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한시 바삐 자신의 어떤 본연의 의무인 메리면허 취소 처분을 하길 바랍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있는 것 바와 같이 메리면허에 대한 그 취소에 대해서 거부 처분한 것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준비해서 3월 초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